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될 지자체와 경찰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마다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는 그것이 늦어졌다고 해서 전체 컨트롤타워로서의 국정상황실 또는 대통령의 대응이 부적절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0월 29일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야 돼서는 결코 안 될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고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이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될 지자체와 경찰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체계가 늦어져서 이러한 참사에 대해서 대응도 늦어졌고 또 사후 수습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의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컨트롤타워로서의 국정상황실 또는 대통령의 그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얘기 같아요. 자, 일단은 모든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재난 수습에 있어서 재난 발생 예방에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산경찰서에서의 재난 컨트롤 타워는 용산경찰서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서울청장 또 경찰청장 이렇게 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 기관마다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는 그것이 늦어졌다고 해서 전체 컨트롤타워로서의 국정상황실 또는 대통령의 대응이 부적절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정상황실 실장이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이 재난의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또는 국정상황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데 어떻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당시에는 분초를 다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뭐 그 사망의 그 위기관리 설명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은을 주어로 해서 그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적 위기관리 체제를 견고히 구축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급 부처 및 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따라서 소관 분야의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나머지 정부 부처들이 협력 체제에서 일을 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조직법, 재난안전법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개정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해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경찰청장님. 서울경찰청이 이 12구 참사에 대해서 대응한 이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과연 기관으로서 이게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인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청장님이 당일의 경력 배치 전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날 당일 결정을 하실 때 또는 그 이전에 이태원 경찰, 용산경찰서로부터 여기에 경력을 더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이번 할로윈과 관련해서는 17년부터 쭉 그 이태원로에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오는 인파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그 부분이 청장님 잠깐만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너무 길어져서 안 되니까 제가 네, 그럼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할게요. 예, 네, 두 번 그 용산 경찰서에서 경력을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그 두 번을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 받지 못했습니까?
요청한 거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20명에 대한 경력 지원 요청 이외에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걸 청장이 보고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청장이 지난번 행안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라인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올려드는 인파에 대비해서 마련해라.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내가 지시를 했고, 또 경력 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라면서 좀 더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0월 14일 날 정보 분석 과장으로부터 할로윈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내용은 이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평상시 수준으로 인파가 모일 것이다. 그게 10만입니다. 나흘간에 걸쳐서. 네, 짧게.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무질서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성추행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범죄 예방 대책 중심으로 대책을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용산에서 10월 27일 날 계획을 작성해서 112로 보고했고, 그걸 취합해서 112 실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고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력 배치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 배치를 지시를 했고, 그래서 교통기동대 20명이 추가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요. 기동대 원래 20명은 9시 30분, 다 그날 9시 30분부터 배치되기로 된 거죠? 원래는 8시 30분부터 배치인데, 그날 그 기동대가 상황 관리를 하면서 좀 빠지는 기간 동안은, 빠지는 시간대 동안은 용산경찰서에서 2개 팀, 12명이 교통을 관리하고, 9시 30분부터 식사 끝나고 9시 30분부터 좋습니다.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경력 배치 상황은 그게 어쩔 수 없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그날 집회가 끝난 시간이 보면은 대부분의 집회들이 8시, 9시 정도 되면 다 끝나요. 그랬으면은 그 끝난 그 집회에 대비하고 배치되었던 경찰 기동대 거기를 추가로 여기 이태원에다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이? 예, 우선 아까 의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배치를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경찰 기동대가 아니고 제가 형사들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8시 반 이후로 왜 경력을 이동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은 제가 이태원 할로윈과 관련해서 위험성을 인지한 것은 이임재 서장으로부터 11시 36분에 전화를 통해서 받은 게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동대 경력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